윤창현 위원장님 모시고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자단 신부님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저희 언론 노동자들에게 할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권력에 빼앗겼던 말과 글을 되찾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고 그것이 국민을 지키는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말과 글이 무엇입니까? 언론입니다. 언론.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멀게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권력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장악됐던 언론은 시민을 폭도로 묘사했고, 지금도 몇몇은 북한군 침투설이 하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권력이 말과 글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재를 하고 싶고 독재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도둑질하고 평화를 도둑질하고 민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도둑놈들이 도둑질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 지키는 개를 잡는 일입니다. 언론은 우리 사회의 감시견입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견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우리 공영방송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국민의 충견들을 순치시키고 두들겨 잡아서 권력에 꼬리치는 애완견을 만들어 놔야 마음대로 국민의 삶을 도둑질하고 평화를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위해서 지금 이동관이라는 인물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그 숱한 언론 탄압을 했던 언론에 대한 고문 기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군홧발과 총파를 안 들었을 뿐이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공영방송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어떤 출연자를 출연시켜라 마라, 이 진행자 내쫓아라 마라, 언론사 내부 인사에까지 개입했던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이 서울지검장 시절에 바로 이런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 사건을 낱낱이 수사해놓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그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발탁하는 자기 부정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 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과 글을 뺏기면 우리 언론 노동자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시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우리 아들, 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18일 날 이동관 씨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우리 언론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목소리를 키워서 이동관 반대, 방송장악에 앞장서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를 주장할 것입니다. 저녁에는 촛불 집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윤석열 정권이 꿈꾸고 있는 방송장악 모조리 깨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가 집권해도 언론 자유를 공고하게 지켜서 국민의 삶을 지킬 기회들을 숱하게 놓쳐왔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방송장악을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촛불로 탄생했던 지난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문제, 대통령이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 다 고칠 수 있었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서로 탄핵된다 탄핵된다 하더라도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죽이지 않는 권력, 그런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만들고 싶으시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그치지 말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데 시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언론 노동자들 굴하지 않고 끝까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